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물감을 섞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고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이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쇄할 때 잉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프린터로 인쇄를 할때 물감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원색과 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감의 삼원색을 영어 약자로 CMY라고 합니다. C는 이 사이안, 청록색에 해당되는 사이안, 그리고 마젠타, 자주 또는 자홍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옐로우, 우리가 노랑색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색의 물감이 잉크가 있고, 그리고 검정색이 따로 있게 됩니다. 검정색은 이렇게 따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CMY 색으로 섞었을 때 검정색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검정색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린터 잉크에서 검정색을 포함해서 보통 삼원색을 CMYK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물감에서 기본이 되는 삼원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술 시간에 알고 있던 노랑, 빨강, 파랑 이 색깔의 기본색을 파레트에 짜서 한번 수채화를 그려보았습니다. 노랑색은 약간 진한 노랑색입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딥. 그리고 파랑색은 코발트 블루를 썼고 레드 이렇게 되어 있는 색을 이용해서 한번 풍경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실제로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색을 혼색했을 때 약간 색 자체의 채도가 떨어진다든지 물감 자체가 화려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녹색 나무 같은 경우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약간 떨어지는 채도가 나오고요. 뭐 빨간색, 파란색을 섞으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오고 하지만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데 아주 깊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채화는 이 하얀색 종이 있죠. 하얀색 이흰 종이를 하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해서 색을 혼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둡게 그려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색으로 혼색을 해서 그렸을 때색 자체의 채도가 떨어지고 완전한 맑은 느낌을 내는 데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색을 섞는 연습이라든지 다양한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이 기본 삼원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혼색을 했을 때 색이 중간색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원색을 이용해서 수채화를 그려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은 빠른 속도로 편집을 했습니다.